뭐랄까 리액션과 네. 수다가 같은 맥락에 있어요. 본인들이 막 해놓고서 민망한 거예요. 막 수다 떨어요. 화를 내는 거. 그래도 어쨌든 하셨으니까 약간 하트한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커플룩처럼 마칠 거 하셨는데 여유 커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반반 나눠주세요.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오빠가 이번엔 뭐 누구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독 쭉 보니까요. 또 이렇게 멋있어요? 두 분이서 하트를 막 이렇게 맞추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저기 안경 쓰신 남자분. 네, 거기. 네. 하트를 계속 이렇게 맞추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도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사이좋게 네, 반반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봤을 때 저 앞에서 굉장히 두 분이 잔잔하게 애정인각을 하고 계세요. 뭔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 손뼉을 그렇게 치시는데 제가 또 들을게요. 뭐까지 가실래요? 자, 하나 가져가세요. 네, 남자의 선택. 어머, 네. 전기 올랐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하나! 하나 네, 남았어요. 저 주세요? 드릴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혼자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성함이? 아 그렇구나. 아니 저희 사연 중에 혼자 온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번에 이벤트 보면 누구와 함께 오실 건가요? 한 다음에 이제 사연을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나 자신과 함께 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이분 꼭 챙겨드리고 싶다는데 다른 분이네요. 어쨌든 혼자서 다 드세요. 좋겠다 혼자 다 먹어서. 우리 나가서 사 먹어요. 가릴 순 없으니까 사 먹어야지. 아, 네 아직 저희가 드릴 게 좀 남았거든요. 네, 계속. 역시 물질에 약해요. 이것도 사연 코너네요. 아 그런가요? 네.